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9번 군한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걸어보거나 어깨를 두드려 부상자 의식 상태를 확인합니다. 의식 상태 확인할 때도 막 이렇게 어깨를 흔들거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흔들거나 이렇게 안 돼요. 뺨 때리거나 선생님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 안 돼요. 뺨 때리는 거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다칠 수도 있어요. 말을 걸어보거나 이렇게 살짝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식으로 의식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거니까 요거는 1번이 맞는 게 되겠네요. 오답을 볼게요. 부상자 의식이 없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옛날에는 인공호흡 하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흉부 압박, 가슴 압박만 해도 충분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굳이 인공호흡 되실 필요 없습니다. 골절 부상자는 즉시 부목을 대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부목 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두세요. 골절 부상자 만지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의 구호를 기다려야 되고요. 심한 출혈의 경우에는 출혈 부위를 심장 아래쪽으로 둔다? 반대로 되세요. 심장 위쪽으로 둬야 돼요. 왜요? 밑에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더 피가 많이 나오죠. 심장보다 윗부분에 상처 부위가 있으면 피가 올라와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요. 피가 많이 안 나오게 되죠. 반드시 출혈 부위는 심장 위쪽으로 둡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것은 1번 말을 걸어보거나 어깨를 두드려 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되겠습니다. 670번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도착한 군한차 운전자가 부상자에게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했습니다. 왜 응급조치를 합니까? 부상자 빨리 병원에 보내기 위함이고 또 고통도 덜어주고 또 살려주기 위함이죠. 부상자 재산을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응급조치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먼 거 찾는 거니까 3번 부상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되겠습니다. 671번 군한차가 평상시에 주정차하고 있어도 되는 장소 어디겠습니까? 했어요. 차고 다발 지점인 고속도로 갓길.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하면 불법이죠. 안 되죠. 혼잡한 고속도로 출입국 과정. 이것도 고속도로네요. 고속도로니까 다 틀렸죠. 통행량이 많은 복잡한 교차로 부근의 안전지대. 안전지대 교차로 다 주정차 금지구역이에요. 편도 2차로 도로의 가장자리 유료주차구역. 여기 갈 수 있어요. 유료주차구역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노상주차장 얘기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1번, 2번에 해당하는 고속도로요. 고속도로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위반이죠. 통행량이 많은 복잡한 교차로 부근의 안전지대.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주차 안 됩니다. 교차로도 가장자리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할 수 없어요. 주차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은 유료주차구역밖에 없었어요. 보기상에서는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672번 다음 중 군한차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서 소화 장비를 차량에 비치한다. 그렇죠. 이거 맞죠. 군한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6인승 이상 승합차 전부 다 비치를 하게끔 하고 있죠. 승용차는 이제 권고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차량에 비치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초동 진화하는 게 좋으니까. 바람직한 행동이니까 1번 맞겠고요. 사고 현장에 신속한 도착을 위해서 중앙선 넘는다? 그런 특례 없습니다. 일반 차량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군한차 일반 차예요. 긴급차 아닙니다. 3번 경미한 사고는 운전자 간의 합의를 종용한다. 합의 종용하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사고 차량에 승차시키는 걸 견인한다. 어디 승차시켜요? 사고 난 차량에 승차를 시켜요? 차 다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제대로 구동도 안 되는 차 승차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견인차에 태우거나 기타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틀렸죠 이것도. 따라서 바람직한 행동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 소화 장비를 차량에 비치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673번 군한 차량 운전자가 군한을 위해 제한 속도 매시 10km인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매시 185km로 주행을 하다가 과속으로 적발이 됐다. 벌점과 범칙 금액은 했습니다. 와, 시속 185km로 주행을 한다고요? 네, 이건 매시 100km죠. 네, 고속도로 편도 2차로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100km래요. 그때 185km로 주행을 했대요. 그럼 지금 제한 속도를 60km 넘게 초과했죠. 85km가 초과된 거잖아요. 그러면 군한 차량 운전자이기 때문에 승합자동차 등에 해당하죠. 그래서 범칙금 13만원인데 13만원으로 끝이 아니죠. 이거 취소정지 처분 기준에 시속도 위반 60km를 넘게 초과했으면 벌점이 60점이 따라 붙습니다. 벌점 60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60일간 면허 정지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벌점과 범칙금액은 벌점 60점에 범칙금 13만원이었던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74번 다음 중 군한차 운전자가 자동차에 도색이나 표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했어요. 그 차 전화번호요. 나에게 연락해라. 내가 군한을 해줄 테니까 저한테 연락하세요 하는 그 전화번호 있죠.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운전자 전화번호. 요거는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교통단속용 자동차와 유사한 그 도색 및 표지, 또 범죄 수사용 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또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이런 것들은 마치 고차인 양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안 된다는 거죠. 네. 단속차, 범죄수사 자동차, 긴급차랑 비슷한 도색이나 표지 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 전화번호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했으니까 답이 4번 되겠네요.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운전자 전화번호 되겠습니다. 675번 군환차 운전자가 RR 방식 레어 엔진 레어 휠 드라이브, 그러니까 즉 뒷바퀴가 굴러가는 그 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군환하려면 어떻게 해요? 굴러가는 바퀴인 뒷바퀴를 들어 올린다는 얘기죠. 차체의 앞부분은 아니고 차체 뒷부분을 들어 올려 견인하는 거고요. 앞뒤 상관없을 수가 없고요. 전체를 들어 올린 거는 상시 사륜구동만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2번 차체의 뒷부분을 들어 올려서 견인한다. 레어가 뒤라는 뜻이에요. 그거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답 2번이었습니다. 676번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군환차 운전자의 마음가짐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을 했습니다. 군환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현장으로 갑니다. 신속한 도착이 최우선이므로 반대차로로 주행한다. 중원선 침범이죠.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므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다. 긴급자동차 해당 안 돼요. 일반차예요.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 시 경운기를 울리면서 갓길로 주행한다. 갓길 주행 안 되죠. 신속한 도착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운전한다. 그죠? 준법운전 안전운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77번 다음 중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어요. 특수자동차 종류 3가지 있다고 그랬죠. 견인형, 군환형, 특수용도형. 견인형, 군환형, 특수용도형. 도시가스 응급복구형 특수자동차는 특수자동차 종류에 없습니다. 다음 4번이 되겠고요. 678번 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 견인차 면허의 기능시험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했습니다. 소형 견인차 기능시험이요. 합격 기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에요. 이거 맞네요. 네. 굴절, 곡선, 방향전환, 주행코스. 주행코스를 통과한다고요? 기능시험인데? 주행코스 틀렸죠. 소형 견인차 시험 코스 통과 기준은 각 코스마다 5분 이내 통과하면 합격이다. 3분 이내 통과해야 됩니다. 4번이요. 소형 견인차 시험 각 코스의 확인선 미접촉 시 각각 10점씩 감점됩니다.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1번 소형 견인차 면허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다 되겠습니다. 679번 군환차로 고장 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되는 차가 켜야 하는 등화는 했습니다. 끌려가는 차가 요 차가 켜야 되는 등화 뭐냐 하는 거죠. 미등과 차폭등, 번호등 켜야 됩니다. 법에 보면 시행령 19조에 견인되는 차는 미등, 차폭등, 번호등 켜게 돼 있죠. 미등, 차폭등, 번호등 3번이 되겠습니다. 680번 군환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했네요. 군환차 운전자의 경찰 무선 도청은 허용이 된다고요? 불법이죠. 군환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맞죠? 네, 이건 언제든 맞는 얘기죠. 교통사고 발생 시 출동하는 군환차의 과속은 무방하다? 아니죠. 특수차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 준수해야 됩니다. 군환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차이기 때문에. 따라서 맞는 것은 군환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번 되겠습니다.